7월 9일 예배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같이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이런 진실하신 친구.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 우리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한 주간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이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그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새벽을 함께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 상한 것들, 깨어진 것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우리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 부르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제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의인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정금같이 연단케 하시고 반석같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것처럼 주변에 고통받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병 가운데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연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고침받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목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뻐하며 노래했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도 날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신 구원의 삶을 열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관용 표현 중에 그릇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그릇이 큰 사람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이트에서 이 그릇이 큰 사람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감정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항상 여유가 있다. 이를 빗대어서 볼 때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개책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물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방금 열관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위 다섯 가지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조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정말 아낀다,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현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을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겨울을 지냈을 또하니 오래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찰나에 디모데가 고린도로부터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계획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급히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무너지고 분열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다시 이제 자신이 세우려 가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 방문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 바울의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선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아니 우리에게 이제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야? 라면서 이 바울의 태도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어떤 변심 때문이 아니라 변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이 공동체 내의 죄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이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이 바울의 이 말에 아니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줘도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놓습니까? 하면서 또 바울을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의 편을 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 방치된 죄인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권징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이후에 이 내쫓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직장, 일터, 가정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뜬구름과 같은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 그리고 공동체 내에 스며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나를 아파하게 하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과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모른 척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어떤 단순히 육체적인 인내와 기다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가이드도 하고 조언도 주고 사랑을 하되 심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이중인격자 혹은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변덕, 세상의 지혜로 행동한 것, 뭐 요령이나 꾀를 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 본문의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도 경솔히 행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방문 약속을 취소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던 그 중간 편지,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그 중간 편지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애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요, 그 중간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고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의 강력한 훈계에 위축되거나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조언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의 큰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이들이 과연 이 편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는 사도의 권한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 뭐 벌을 주거나 혹은 뛰어난 언변으로 그들을 완전 묵사발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것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그 대립을 예방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의 권한으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과 근심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방문을 미룬 겁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노 섞인 훈육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먼저 편지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고린도 후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그는 자신이 엄한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 내면에 차오르는 분노와 지혜를 다스립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먼저 편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변화하길,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분노와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면 그 심판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며 모든 이가 회개하여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는 권면에 따라 믿음 위에 그들이 스스로 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도 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을 근심한 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그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죄인을 향하여서 벌을 내림으로 끝내지만 교회는 죄인을 향하여서 징계를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은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징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 교회는 굉장히 사랑만 해야 되는 존재 아닌가?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기 이전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침묵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것은 곰팡이처럼 우리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마땅한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인내, 기다림, 용서, 위로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불과 같이 화를 낼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냥 쌩하면 되돌아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늦추고 한 죄인을 그만 이제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와 공동체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허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아래 풀리길 기다립니다. 주님, 폭풍과도 같은 내 마음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격동하는 나의 감정들을 주님의 평안함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사랑으로 위로하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관대함을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보다 더 큰 관대함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행동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영적 공동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또 교사 헌신 예배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또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연동에 속한 환우들, 구역 식구들, 기도회 중보자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교회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권속들 가운데, 모든 연동교회 지체 가운데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동력삼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보현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 작고 또 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먼저 우리가 먼저 부분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죄인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와 참된 사랑을 기다리며 인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풀리길 기다립니다. 주님 폭풍같이 요동치는 내 마음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격동하는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의 평안 안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행동하기 원하오니 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영정 공동체 가운데 3일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인도하여 모든 자들 준비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그 모든 예배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세 번째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무고한 또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정말 그 무고한 생명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참된 복음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그곳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공동체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주변의 지체를 용서하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우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가 내 주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용서와 그 위로의 그 관대한 마음, 그 여유로운 마음,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없을 때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을 느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지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한 모든 연동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